2018년에 창작 뮤지컬 만덕을 선보인 재주 씨가 새로운 창작 뮤지컬에 도전합니다. 40여 년 전 세계자연 유산인 만장굴을 발견한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부종효 선생과 학생들의 탐험 이야기를 창작 뮤지컬로 탄생시킨 건데요. 창작 뮤지컬 부종효와 꼬마 탐험대의 강혜명 총감독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난 9월에도 이 자리에 모셨었죠. 네. 네. 그때는 이제 오페라 순이 삼촌의 총감독으로 함께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창작 뮤지컬을 연출하고 계셨네요. 아마 많은 네.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 부종효와 꼬마 탐험대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뮤지컬 부종효와 꼬마 탐험대는요. 70여 년 전, 지금부터 70여 년 전 만장굴을 처음으로 탐사한 부종효 선생님과 그의 제자 김영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었던 꼬마 탐험대의 그 최초 탐사를 배경으로 제작된 뮤지컬입니다. 만장굴 발견 40여 년 전에 있었던 70여 년 전인가요? 네. 공연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2월 3일이 될 텐데 네. 뭐 막바지 준비가 한창일 것 같아요. 네. 지금 내일 모레 공연이고 저 지금 리허설 하다가 왔고 이제 끝나면 그러세요? 또 가서 리허설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지치지 않고 어른들은 지쳐가는 시기입니다. 팀의 분위기가 어때요? 저희 분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그 꼬마 탐험대 아이들은 정말 지치지 않고 하루에 몇 시간 리허설을 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런 에너지로 팀 내 전체 분위기가 정말 밝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제주는 고유의 역사, 문화, 뭐 자연 할 것 없이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이번 작품을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매력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죠. 제주도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디서 우연히 그런 글을 봤어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발견은 예로부터 뭐 거대 왕정의 후원이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분들이 탐사를 떠나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발견을 이뤘다. 하지만 만장굴 경우에는 너무나도 보통 사람인 평범했던 일반 교사와 그리고 정말 탐사라고는 하나도 몰랐던 아주 해맑았던 어린 아이들이 함께 발견했기 때문에 이 가치가 더 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나 저뿐만 아니라 아마 누구나 다 매력적인 소재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부종효와 꼬마 탐험대의 이야기가 이렇게 창작 뮤지컬로 탄생된 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만장굴은 세계적으로 지금 지질학적 가치도 굉장히 높고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뭐 세계 7대 자연경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질학적 가치와 그 모든 환경적 가치에 예술적 가치를 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제주도를 오시는 많은 분들이 만장굴은 알고 있지만 이 만장굴이 어떻게 세상에 꺼내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종효와 뮤지컬 부종효와 꼬마 탐험대를 통해서 이 만장굴을 발견한 게 정말 보통 사람들의 그런 꿈이었고 그런 꿈으로 이루어진 탐사였다라는 게 아마 더 더해지면 그 만장굴을 보는 분들에 대한 그런 감동도 더 색다르게 더 조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네. 탐험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뮤지컬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탐험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혹시 네. 뭐 중점을 둔 부분이 있었을까요? 사실 공연장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 굴의 그 7.4kg가 되는 굴을 표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대를 최대한 많이 나눠서 그런 공간감을 주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홀로그램 막도 쓰고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 예정이에요. 그래서 동굴을 마치 객석에 앉아계신 분들도 동굴 안에 앉아계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은 영상 효과를 쓸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은 제가 리허설할 때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은 지금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영상을 쓸 거기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감독님 저희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실제처럼 네.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랬군요. 네. 이번 작품에서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배우라든지 뭐 작곡가 이런 네. 모든 제작진들이 다 제주 시민들로 구성이 됐다라는 네,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처음 부종의와 꼬마 탐험대라는 뮤지컬을 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순이 삼촌처럼 원작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작을 찾았고요. 찾기 시작했고, 강순복 선생님의 괴짜 선생과 꼬마 탐험대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강순복 선생님의 그런 원작으로 제가 이제 대본과 각색을 했고요. 그게 처음 이제 토대가 되어서 작곡가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인데 사스 카니발 네. 강경환 씨가 이제 작곡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중음악과 뮤지컬의 간격을 허무는 그런 장치도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계신 이걸윤 선생님께서 편곡과 또 작곡을 맡아주셨고 그리고 그 외에 대부분의 이제 출연진들은 제주 씨가 올 4월부터 운영했던 제주시 뮤지컬 아카데미 거기에 이제 연수 단원들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또 의미가 있는 게 실제 김녕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해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올해 초에 그 부종의와 꼬마탐험대라는 동아리가 생겼대요. 그런데 9월부터 제주시에서 제주시 뮤지컬 아카데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뮤지컬 교육을 시켜서 지금 저희 아이들은 그 김녕초 꼬마탐험대 뮤지컬 아카데미 아이들과 제주시 뮤지컬 아카데미 아이들이 같이 연기하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도민사회 일부에서는 문화의 불모지다, 문화예술의 목마르다라는 목소리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데 첫 번째는 소재. 제주도에 아주 많은 소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재를 어떻게 극화할 것인가. 사실은 디렉터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공연화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하는 생각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원이겠죠. 그렇죠. 예, 지원. 그리고 그 지원이 사실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창작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 창작 작품은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순이 삼촌 할 때도 갓 태어난 아이는 한 살짜리 아이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올바른 구실을 할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자기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사실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서포트해 줄수 있는 행정. 사실은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예술인들이 그 위에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연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많이 아쉽긴 하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이번에 뮤지컬 보러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점을 좀 중점을 두고 보면 감동을 더할 수가 있을까요? 아이들의 눈높이. 저희가 이제 어린이 창작 뮤지컬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시작하는 뮤지컬이지만 사실 그 안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어요. 그 꼬마 탐험대와 부종의 선생님 간의 사제 간의 정. 그리고 그 어두운 동굴 속을 탐험하면서도 꼬마 탐험대 아이들이 자신들끼리 굉장히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믿고 그 힘든 여정을 마치는 그런 게그 안에 다 녹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지금 만장구를 가도 굉장히 어둡거든요. 어두운데 70여 년 전에 전기도 하나도 없고 집신의 횃불에 의지한 채 서로의 숨소리와 온기만에 의지한 채이 만장구를 탐사한 그 어린아이들을 상상하면서 봐주시면 이 공연을 보고 나서 느껴지는 만장굴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뮤지컬을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만장굴을 또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네. 12월 3일 이번 주 토요일이고 네.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리죠. 네.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뮤지컬 보러 가셨으면 좋겠고 성황리에 네. 잘 공연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